오늘은 약간 요즘에 제가 손이 많이 가는 반팔티들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뭐 금액이라든지 발매 시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요즘에 제가 순수하게 손이 많이 가는 제품들, 그 제품들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 내용은 없습니다. 첫 번째 반팔티는 아까부터 제가 입고 있던 이 오베이라는 반팔티입니다. 너무 바로 시작해서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반팔티들이 요즘 제가 자주 손이 가는 반팔티다 보니까 수량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점은 좀 양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반팔티는 오베이라는 브랜드의 반팔티. 이 색깔, 컬러감 자체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근데 익살스러운 이 프린팅, 나염이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래서 가끔 이 오베이라는 브랜드 나염을 보고 있으면은, 와, 얘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프린팅을 뽑아내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프린팅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자주 입는 그런 티셔츠인데 보시면 굉장히 아기자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티셔츠를 코디하실 때는 안쪽에 레이어드 하시고 그리고 바깥쪽에 뭐 흰색 셔츠라든지 그런 아이템들과 함께 매치해주시면 좋고, 난 이런 좀 큰 프린팅이 익숙하다, 난 이런 컬러감으로 포인트 주는 게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금액대는 그렇게 비싼 제품은 아닙니다. 뭐 깔끔하게 입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저처럼 좀 스트릿한 분들 좋아하시면 분명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은 이 티셔츠입니다. 사무실이 넓으니까 뭐 찍을 때가 너무 많아서 너무 좋은데? 이번에는 이거 엑스트라 오디너리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이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이었나 아니면 올해 초였나 발매했던 제품이에요. 발매한 지 꽤 된 제품인데 재고가 좀 남아있고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입고 있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얘를 제가 많이 입는 이유는 이렇게 화이트 컬러 티셔츠에 이 나염 부분이 발포 나염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오래 입고 이거 빨래도 많이 했는데도 뭐 수축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이렇게 프린팅에 거의 변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주 입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포인트로 끌고 가기가 정말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에 그냥 카키 컬러의 팬츠 같은 거 입어주셔도 스타일링 자체는 쉽게 끝이 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총장 정도? 총장이 좀 길게 나온 거? 동사이즈 대비?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늘 아쉬운 거 보니까 이게 총장, 이 티셔츠가 아쉬운 건지 아니면 이게 내 키가 아쉬운 건지 나는 구별을 할 수가 없네. 네, 그리고 다음 티셔츠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인데 그냥 무난한 신지처럼 보이잖아요. 보시면 팝 트레이딩 컴퍼니, 그리고 뒤에도 이런 식으로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솔직히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팝 트레이딩 컴퍼니라는 그 브랜드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 맞아, 그래 저 가격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 티셔츠 하나가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실 정도의 금액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전면부에 팝 트레이딩 컴퍼니라고 이런 식으로 프린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약간 와인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가 또 이 컬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활용을 하고 있고 정말 무난하게 그냥 스타일링하기 좋은 티셔츠예요. 근데 이 팝 트레이딩 컴퍼니의 롱슬리브나 티셔츠를 보면 후면 프린팅이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팝 트레이딩 컴퍼니의 시그니처 나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무난하게 막 입기 좋습니다. 티셔츠의 두께감은 대충 한 20수 정도 되는 그런 두께감을 가지고 있고,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자주 입는 이유는 딱 영상에서 보이잖아요. 그냥 담백하니까 그냥 뭐 어디에 매치하기 좋다, 어떤 컬러의 팬츠든 어떤 컬러의 신발이든 매치하기 좋다 라는 장점 때문에 그냥 자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엄청나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동일한 가격으로 더 좋은 티셔츠를 두 벌 세 벌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브랜드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런 감성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고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티셔츠는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룩북에서도 한번 입었던 그런 티셔츠고, 브랜드의 이름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거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 네. 얘는 전면부에 보시면 이렇게 데우스 커스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들의 특징을 나열해 보면은 이렇게 거친 느낌의 브랜드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마초적인 느낌, 그런 느낌과 잘 맞는 브랜드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굉장히 제가 잘 입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에서 선물로 이번에 보내주셨던 제품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잘 입고 있었고, 이 차콜 컬러감과 그리고 이 레드 컬러로 들어간 빈티지한 나염이 굉장히 잘 어울려서 요즘에 정말 손이 많이 가는 티셔츠라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후면에는 마찬가지로 빅 프린팅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빈티지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 없이 착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외로 이런 제품들은 이렇게 퍼플 컬러의 팬츠라든지 좀 컬러감이 들어간 아이템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셔츠의 두께감은 뭐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티셔츠는 이번에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LEG라는 그 브랜드의 티셔츠입니다. 얘는 전에 소개해드렸던 좀 자세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조금 진짜 상세하게는 안 들어가고 살짝만 드릴게요. 얘를 다시 가져온 이유는 요즘에 제가 잘 입고 있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5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때 할인이 끝나가지고 한 11만원인가로 다시 돌았다가 다시 또 할인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조면부에 이렇게 LEG, 얼라이즈 이 템플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자체가 그렇게 금액대가 저렴한 브랜드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브라운 컬러로 들어가 있는 이 컬러감에다가 후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담백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팬츠에 조금 포인트를 줘서 스타일링을 하시면은 여름 코디를 수월하게 끌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할인이 다시 시작된 기념으로 한번 다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또 올라갈 때 할인 끝나 있는 거 아니겠지?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는 컬러인데 옐로우 컬러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여름에 알짜배기 컬러 중에 하나예요. 코디만 잘하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얘는 이번에 크라트윕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 와, 요즘에 레이어드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얘를 간단하게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이 위에 블랙 컬러의 셔츠라든지 좀 톤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매치하시면은 이 옐로우 컬러의 포인트 컬러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전반적으로 톤다운도 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담백하게 스타일링 가능합니다. 전면부에는 약간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의 이렇게 나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좀 포인트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후면에는 일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이 프린팅 포인트만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아이템은 또 카키 컬러와도 잘 어울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 티셔츠입니다. 이 티셔츠는 벤슨이라는 브랜드의 티셔츠고 요즘에 좀 핫한 게 이 본스 디테일을 활용한 옷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거의 조상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제가 작년 여름에 이제 빈티지 샵에서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그때 당시 6만원인가 7만원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티셔츠를 구매하실 때 이런 빈티지 샵에서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정말 잘 활용하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맞게 입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팬츠에 그런 디테일을 살려주기 좋은 그런 티셔츠입니다. 그럼 프린팅 같은 경우에도 전면부에도 이렇게 뼈 모양의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 후면에도 마찬가지로 뼈 모양의 그런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핏감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왔다 보니까 이제 호불호는 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지만 저는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즈 디테일을 좋아하신다면 이 벤슨이란 브랜드도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켓도 이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거 슈프림 티셔츠예요. 슈프림인데 얘가 시즌이 제가 19시즌인가 18년도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마젠타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구매할 당시에는 이 컬러가 너무 비주류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었거든요. 뭐 지금도 비주류긴 하지만 올해에 또 마젠타 컬러가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꺼내서 입어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좀 잘 입고 있고 얘는 안쪽에 이렇게 입어주신 다음에 아우터로 뭐 흰색이나 이런 무채색 종류 걸쳐주시면은 또 상당히 괜찮게 스타일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아마 지금은 매물로 구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저는 뭐 무난하게 굉장히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을 가져오면 네, 제가 이번에 입은 티셔츠는 그 브랜드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제품인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한 브랜드고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브랜드와 동일한 브랜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우스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후면에 이렇게 큰 프린팅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네이비 컬러의 옐로우 컬러 이 프린팅은 정말 정답이죠. 그냥 이 베이스 컬러와 이 프린팅 포인트 컬러가 굉장히 조화롭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입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코디 팁을 드리자면은 네이비 그리고 하이 같은 경우에도 좀 동일한 컬러로 좀 끌고 가셔도 재밌어요. 이제 네이비 네이비로 끌고 가시면은 또 블랙 올블랙 코디와는 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냥 한번 속눈썹 치고 네이비 네이비로 한번 매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금액대가 그렇게 저렴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에 맞는 그런 감성, 그런 폼을 보여주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쯤은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나염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간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 티셔츠는 이겁니다. 이거 예전에 소개해드렸죠? 아웃스탠딩 제품이고 이번에 제가 아웃스탠딩 매장에 방문해서 직접 콘텐츠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아웃스탠딩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 한두 가지 정도 골라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고민 없이 고른 티셔츠입니다. 얘 정말 잘 입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봤던 핑크 컬러 중에 가장 맛스럽게 빠졌다. 그리고 그에 맞는 이 빈티지한 나염까지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입고 있는 티셔츠입니다. 그냥 정말 이 컬러감 하나로도 포인트를 줄 수 있고 레이어 됐을 때 굉장히 맛스럽게 떨어지는 그런 핑크 컬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다면은 이 아웃스탠딩
이 티셔츠는 한 번쯤은 꼭 입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대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할인 받으면은 꽤 합리적인 가격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티셔츠니까 이런 워싱 들어간 티셔츠 찾으신다면 꼭 한번 입어보세요. 이게 정말 괜찮습니다. 아, 또 이게 또 소개를 하다 보면은 수량이 또 하나하나 계속 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즘에 좀 자주 손이 가는 그런 티셔츠 9벌을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냥 이거는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다 하신다면은 그 브랜드만이라도 한번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름에 좀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티셔츠들 위주로 준비했으니까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만 있으면 저도 뭐 여름이 두렵진 않습니다.